라면 하나 먹을까요 말까요? 아 맛있다. 늘 고마운 일들. 끝날 때가 되니까 식욕이 진짜 맛있다. 저는 차기작 대본을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팬들은 로코를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. 사람도 좋아해.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넘었다고 하는데 라면을 하나 먹을까요 말까요? 좋아. 형 먹을 거야? 나도 안 먹을 거야. 혹시 라면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아 그러면 진라면으로. 좋아. 진라면. 안 먹는다며. 없습니다. 나노. 또 할 거면 잘하고 싶은데 아직 조금 느리다. 마흔이 되기 전에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오늘 벌써 와죠? 와, 올해 정말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? 아 이번에 우리 스태프들도 진짜 고생들을 너무 해가지고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. 야, 내가 다 갔어요. 좋았어. 안녕하세요. 이종석 데스.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번엔 요코하마에서 추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되게 재밌는데 제가 한번 배울게요.
찾아왔어요.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. 나의 안녕을 빌어주어 늘 고마운 위드에게. 안녕하세요, 이종석입니다. 드디어 닿을 안부를 묻네요. 잘 지냈죠? 저마다 바쁘게 보낸 2023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. 올 한 해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? 나의 이 겨울은 위드가 있어 외롭지 않으니 당신의 겨울도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제 모든 걸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위드가 있기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.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잘 지내요. 좋았던 일은 함께 웃고 마음 아픈 일은 내가 토닥여줄게요. 저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으로 힘입어서 늘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의 미소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하겠습니다. 그렇게 우리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요. 그리고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겁을 많이 냈거든. 내가 기본적으로 막 내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되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되게 겁이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나를 진짜 너무나 뜨겁게 응원하고 사랑해주던 그 팬들을 만나러 가는구나. 오늘 진짜 힘을 많이 얻어서 돌아가겠구나.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보내주신 마음 제가 꼭 갚아 나가겠습니다.